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영천, 고령, 성주 등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조금 전 8시 50분 구미와 경산, 영덕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49mm를 비롯해 구미 56, 영천 43, 성주 72, 김천 61.5mm 등인데 대구 기상대는 오늘 밤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1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축산 강국인 점을 감안하면 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업 분야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5년 동안 4,80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특히 축산 분야가 4,094억 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 사육 두수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경북의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직접 피해와 함께 소비 대체로 인한 간접 피해도 예상됩니다.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5에서 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규모화된 대단위 집단 생산 체제를 갖춘 축산 강국 캐나다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3년에서 15년 정도 관세 부과 기간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뭐 십몇 년이랑 사이에 우리가 뭐 경쟁력을 높이면 얼마나 많이 높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요. 경상북도는 농업 미래인재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능기금 조성, 해외시장 개척, 친환경 축산 인프라 확충 등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품질 공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축산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한테 이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축산물도 우리가 좋다는 그런 걸 인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FTA 거센 물결 속에 시장 방어에만 급급하기보다는 품질 고급화와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농업으로 FTA 파고를 넘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세를 바꾼 최대 격전인 낙동강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7국군 낙동강 둔치 일원에서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지역 참전용사 1,500명을 비롯해 미군 참전용사와 가족, 주한미군 등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들의 시가행진과 전투재연 행사, 전승기념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세계유산도시 시장단과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제1차 세계유산도시 기구 아태지역 총회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아태 지역 17개국 28개 세계 유산 도시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불국사, 월정교 복원 현장, 교촌 한옥마을 등을 둘러보고 동궁과 월지 야간 투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오는 25일 대구와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정기노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대구와 방콕을 오가는 국제노선은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하며 저녁 8시 40분에 대구공항을 떠나 다음날 새벽에 도착합니다. 돌아오는 항공편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20분에 출발해 아침 8시 25분에 대구공항에 내리게 됩니다. 제주항공은 내년 3월 안에 대구와 베이징을 잇는 노선 개설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가을 이사철을 맞아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주간 0.16%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산과 경주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경산이 0.4%, 경주 0.3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주간 0.13% 올랐는데 지역별로는 경주와 경산, 칠곡이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1, 2, 4는 10월까지 대구 근교와 경북 지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